첫인상이 어떠십니까? 발광이 같은데. 와, 사람 진짜 많다. 이렇게 보니까 스타일이랑 너무 비슷하다. 밤에 오면 완전. 티켓부터 뽑고. 입장 티켓을 저기서 뽑아오라 그러잖아. 스타벅스 티켓. 앞으로 444명이 더 있대. 장난 아니지. 친구 추가. 근데 한 4일치로고 442명 남았다고. 2시 37분에 티켓을 받아서 5시에 들어갔으니까 150분이네. 드디어 2시간 반 만에 들어갑니다. 스타벅스에. 이게 뭐라고. 이제 로스토리에 들어왔습니다. 내장 구조가 시애틀이랑 많이 비슷하다. 리저브 전용 컵들도 되게 많이 있어. 아니 무슨 자전거가 150만원이야? 스타벅스 리저브 리미티드 에디션. 그리고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탱고쿠마? 유명한 사람이 만든 거라. 이거 그냥 볼 아니야? 그릇이네. 200만원. 아무래도 그릇. 옷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7,000엔. 23,000원. 4만원. 여기 있네. 5만원. 큰 거네. 우와. 대만 카스타를 떠오르게 하네. 이게 14만원? 아 14만원 맞나? 14,000엔? 와 귀엽다. 엄청 귀엽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 커피 보관함. 대박. 도쿄로스 거기 마메니. 아, 네. 친하진 않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너무 시간 많이 맞춰서 먹었다. 먹어도 된다. 맛있어? 아, 난 너무 쓰다 이거. 커피 중독되면 마지막 단계는 이거 그냥 쉬워. 그러니까. 1층이 리저브, 2층이 티바냐, 3층이 빵, 4층은 인스피레이션 커피 팩라인. 이건 완전 메뉴가 달라서 모르겠다. 스벅은 전통적으로 디저트가 마셔프로 유명하지. 이게 직접 커피가 진짜 타고 내 들어온다 이렇게? 저리가 쭉 타고 이 관을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게 보여. 이번에 그건가 보다. 콜드브루. 와 진짜 신기하다. 여기 빵집도 있고. 신기하지? 컵 데코가 어때? 진짜 컵이네. 컵을 다 잘라가지고. 여기는 티 마시는데. 이거 따로 있어. 이거 어때? 미세야끼 가방 말고. 진짜 예쁘다. 아, 뭐 이세이 미야끼네. 어머나. 진짜 이세이 미야끼네. 진짜 신기하다. 20만원이네, 이게. 비싸네. 그러니까, 이세이 미야끼 맞구나. 여기 가면 샘플 차도 마셔볼 수 있어. 맛있는 차 많을 것 같아. 맞아. 엄청나게 많은 커피들이. 여기가 바, 술 같은 거 만드는 거. 신기하지? 근데 기본적으로 다 커피 베이스로 다 만드는 커피 칵테일. 뭔가 지드래곤이 좋아하게 생겼다. 240만원? 뭔지 모르겠다 이거. 콩을 직접 검증하고 있어. 아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려서 이렇게 패킹하는 데까지 가나 보다. 색깔별로 로스팅된 그라데이션이래요? 어? 와 도쿄 로스트라고 써있어. 포장 패키지를 너무 신기해. 여기 로스트한 커피 원두를 패킹 라인에 운송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저거 봐 이거. 아, 이 큰 몸통에서 이렇게 딱 올라가는구나. 차온다 차온다. 들어가도 되나 바로? 20세 미만의 술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와인, 맥주, 아, 크래프트 칵테일. 술을 엄청 많이 모아놓고 팔고 있네. 나는 궁금했던 게 이런 거 낙가맥으로 왜 이런 거 이름이 좀 신기해가지고. 조금.
아 저기 떨어지네 저기로. 대박 신기하다. 저기 있는 커피 콩을 갈아가지고 술에 넣는 거구나. 근데 커피 베이스면은 잠 못 자겠다. 고래가 나카메그로 에스프레소ですか? 아, 네. 뉴도쿄 패션. 올릴 거였네. 안녕하세요.